작업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 사실 그냥 이번에 저랑 같이 4월에 또 나오고 5월에 나왔던 뭐 아이유님이나 뭐 혁우님이나 정은지 예. 또는 뭐 한동근 이런 분들이 다 저랑 동갑이세요. 어, 그래요? 다 93년생이셔서 아니 물론 다들 우리 기자님들은 알고 계셨겠지만 네네 정말 그분들은 우리 로이킴 씨를 오빠나 형으로 알고 있지 않을까. 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 어, 이렇게 저는 연예계에 지금 동갑내기 친구들이 없어요. 오? 다 형 완전 선배들 아니면은 그냥 동생 재정이밖에 한 명 없어서 어 그렇죠 친구를 좀 두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 같이 작업도 하면서 오 진짜 이번 계기로 네. 우리 아이유 씨나 오혁 씨가 네. 만약에 뭐 이게 접할 기회가 되신다면 이 우리가 이제 네. 쇼케이스하는 기사들이나 영상들을 한 네. 말씀하세요. 네. 한 말씀이요? 아, 동갑이니까 또 언제든지 만나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잖아요. 좋죠. 연락처는 있나요? 없죠. 그래요? 네. 앞으로 가야갈 길이 구말리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예 한번 인사를 그럼, 좀 드려보겠어요? 어때요? 안녕하세요. 어 지은님 어 그리고 아 편하게 지은아 혀가 이렇게 해봐. 아 그럴 수 없어요? 어 동갑이고요. 제가 동갑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연예계에 대한 이야기나 어,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예. 나눌 사람이 없어서 행여나 그냥 지나가시다가 어, 스치게 된다면 어, 좋은 친구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진짜 예.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요 친구가 없어요 진짜 친구가. 어, 이번을 계기로 네. 굉장히 주변에 친구가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